네, 막판 스파드 전략 오늘 역시 여의도 인베스트먼트 이해창 대표 함께합니다. 대표님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월요일장 지수 낙폭이 좀 컸었지만 많이 만회를 했어요. 평가 어떻게 하십니까? 네. 자, 뭐 다들 아침부터 알고 계시겠지만은 뭐 일단 북한의 지정학적 리스크가 확대가 되면서 결국은 이제 일시적으로 한번 큰 폭의 출렁이를 좀 보여줬는데요. 뭐 앞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낙폭을 대부분 만회를 하면서 지금 회복을 좀 보이고 있는 상태입니다. 일단은 지금 이 정도의 변동성은 지정학적 리스크가 발생하면 한번 좀 나올 수 있는 부분이고요. 증시 영향적인 측면에서는 좀 제한적일 가능성이 크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 너무 무리하게 매도할 이유는 없다 판단이 되고, 특히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주말에 또 사상 최고치를 또 갱신하는 모습이죠. 지난주부터 계속적인 사상 최고치 갱신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만큼 미국의 상승세가 우리 국내 증시 디커블 현상을 보이고 있지만 충분하게 수렴 현상이 이어질 수 있다 생각이 들기 때문에 조금 조정 시에 오히려 지금 저점 매수 가담이 유리한 시점인 생각이 좀 들고요. 다만 이제 데이트레이딩 종목 같은 경우는 좀 짧게 보는 게 좋겠죠. 스윙 종목은 추가 매수 전략도 가능하지만 데이트레이딩 종목은 목표가 도달 종목 한해서 이익을 챙겨가는 전략을 제시해드리고 싶습니다. 자, 바로 이제 외국계 창구에서 매수에 유입되고 있는 종목들을 좀 봐야 할 텐데요. 그 전에 말씀해 주셨던 추천 종목들 가운데서 목표가 도달한 종목들이 몇 있습니다. 파라다이스, 아이센스, 한국콜마. 이 종목들 이익 실현해야 하는 겁니까? 자, 일단 뭐 결론적으로 말씀드린다면 목표가 도달하는 종목들은 이익 실현을 하라는 말씀을 많이 좀 드렸고요. 자, 전반적인 외국계 종목들 화면을 보면서 설명하면서 그 종목들도 AS 같이 이어가도록 할게요. 자, 오늘 보시면 일단 오늘 외국계 창구를 통해서 들어오는 종목들, LG 디스플레이, 하이닉스, 저 역시 IT 섹터 종목들의 매수가 상당히 강하게 유입돼주고 있습니다. LG 디스플레이 모건 스탠리, 하이닉스는 오늘 도이치 창구를 통해서 들어와주고 있고요. 그 밑에 SK텔레콤도 오늘 도이치 창구를 통해서 매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다음 오늘 한국콜마, 앞서 뭐 잠깐 이제 언급을 드렸던 것처럼 제가 이제 제시드렸던 종목인데, 자, 드디어 이제 바로 33,000원대인 목표가 도달 이후에 상당히 강한 상승도 이어지고 있는데, 자, 원칙은요, 매수가에서 이제 도달한 종목이기 때문에 이익을 챙겨가는 전략을 세워드리겠습니다. 이 시점에서 접근했고 추가적인 상승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자, 그 뒤를 이어서 본다면, 자, 한미반도체, 뭐 한섬, CJ, CGV 매수가담 이어지고 있고요. 자, GKL도 최근에 언급드렸던 종목인데 아직 목표가 달성하진 않지만 상당히 강한 상승 보여지고 있고요. 자, 그 밑에 아이센스가 있는데 오늘 외국계 매수가 유입되진 않고는 있지만 목표가 도달했어요. 예, 이익을 챙겨가도록 하겠습니다. 신규 상장 종목이라 말씀을 드렸는데 차분한 상승세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 밑에 하나 볼까요? 뭐 자꾸 이 AS 종목들이 많이 나와 있는데 파라다이스도 한 종목 보죠. 이 종목도 자, 목표가 도달하는 모습입니다. 종목 지금 정도에서 이익 실현 챙겨가는 전략 세워드리고 싶고요. 흔들게 나온 종목이었는데 바로 탄력 있는 모습과 함께 강한 상승을 보여줍니다. 자, 오늘 우리가 관심 있게 보면서 트레이딩할 만한 종가 종목은 일진 디스플레이라는 종목인데요. 자, 오늘 외국계 창구를 통해서 들어옵니다. CLSA 창구를 통해서 계속적인 매수가담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자, 차트를 보죠. 눌림목 자리예요. 상당히 좋은 자리입니다. 지금 자리 접근할 수 있는 자리고, 지수가 변동성이 있는 자리인 만큼 눌림목에서 안정적인 종목으로 트레이딩하는 것이 유리하다 생각이 듭니다. 지금 접근 가능합니다. 1차 매수가담 하시고요. 2차 종가 대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목표가 23,000원 잡아드리고요. 손절가는 19,500원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지수 다소 변동성 있지만 끝까지 스포트까지 종가까지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외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최종 질주 감사합니다.